빨간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무속의 이제 대통령님 분수권장. 안녕하세요. 한류TV의 우정부 한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1년 반 동안 네. 꾸준히 라이브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예전에 아프리카랑 같이 진행하긴 했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화수목금, 평일 주 4회, 8시 반부터 11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네. 무료 5반기를 이제 네. 뽑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TV에서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5반기 이제 뽑는 거를 봐서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이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5반기를 좀 뽑아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1년 반 정도 지금 라이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도 되게 꾸준히 늘어가고 계시는 중이신데요. 아, 요즘에 조금 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5반기 뜻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쵸. 많으시잖아요. 뭐 맨날 뽑으시는 분들이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5반기가 뭔지도 모르거든요. 5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길룡화복을 점치는 무구예요, 무구. 그래서 다섯 가지의 색깔로 되어 있다. 다섯 가지 방위를 가리킨다 해서 5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깔은요,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흰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다섯 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요거는 이제 산신 할아버지의 뜻이에요. 여기 옆에 호랑이와 이제 큰 지팡이와 나무에 있죠. 이분이 이제 무속의 이제 대통령님입니다. 군수권자입니다. 모든 이제 기령화목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절에 가도 산신각, 삼성각이라고 있죠. 거기가 이제 부처님 이제 도량이지만 우리 또 산신 할아버지 땅에서 우리 부처님이 또 새들어 오신 거기 때문에 항상 산신각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절에도. 거기 가시면 이제 계시는 분이 이 무속의 산신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깃발을 제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구슬을 하거나 시성을 하거나 이제 애군을 뽑고 애군을 이제 보내고 5방에 딱 뽑을 때 요 깃발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원래 이라고 이 길 못 뽑았다, 이 길을 못 받았다, 그럼 일을 잘 못한 겁니다. 뜻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좋은 큰 성과가 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제일 좋은 깃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요 이제 불사 제석. 삼불제석, 뭐 할머니 그러는데 불교와 연관이 많이 된 할머니입니다. 신령님이시고요. 제 몸주신으로 오신 신령님이십니다. 이 이제 깃발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연꼬드에 올라가 있고 염주를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불교와 연관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흰색 깃발을 뽑으셨으면 이제 공수야 이제 그날 그날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적으로 깃발은 내가 하는 것만큼의 노력이 있다. 걱정 마라, 잘 풀린다 라는 거고요. 빨간 기도 좋은 거고 흰색 깃발도 좋은 건데 차이가 있다면 흰색 깃발은 내가 하는 것만큼만 딱 결과가 있는 거고 빨간색 깃발은 하는 거 외에 더 좋은 큰 성불이 있다 라는 그렇게 이제 좀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깃발은 요 노란색 깃발이에요. 이건 저의 주장신이기도 한 글문 할아버지입니다. 보시면 이제 딱 고귀하게 글을 쓰시고 계시죠. 이렇게 간을 딱 쓰시고 예전에 이제 큰 녹을 먹으셨거나 아니면 간직에 오르셨던 분들이 이렇게 글과 관련된 신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님들의 주장신을 모시면은 뭐 사주풀이를 하거나 부적을 쓰거나 글 쪽으로 기회가 많은 그런 신령님이고요. 5반기의 뜻은요, 조금 곤란한 일이 있다. 2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는 타이밍이다. 재충전을 하는 타이밍이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지금은 잠깐 기다릴 때다, 타이밍. 때를 기다릴 때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타이밍으로 쓰입니다. 누군가 좋아하는데 이 깃발이 나왔다. 그럼 짝사랑입니다. 서두르지 못한다. 기다려라. 그런 깃발이고요. 한일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네 번째로 깃발은 요거는 이제 용궁 할아버지입니다. 여기 물가에 이렇게
용이 막 뛰어놀고 이렇게 막 우리 동자님들, 동녀님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죠. 보통 이제 음궁 할아버지는 시련과 고난이 많음을 뜻해요. 내가 헤쳐나갈 일들이 많다. 특히는 중단수가 많이 들어요. 장애물을 겪고 내가 조금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 깃발을 뽑으면은 뭐 금전수에 있어가지고 이제 월급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만나던 인연과 이별을 한다던가 아니면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중단수 한번 이제 내가 변화를 해야 된다.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우리 5반기는 요 장군 할아버지입니다. 큰 백마를 타고 창을 쥐고 계시죠. 보통 이렇게 장군신을 모시는 분들은 테마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테마니까 뭐야? 안 좋은 악기와 애군을 물리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애군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환경적으로 내가 조금 풀리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 내가 하는 것마다 때때마다 막힌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고요. 사람들 간에 조금 이제 인연수에 있어서도 고충이 있다. 그런 애군을 날려야 된다.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하고 이제 여기서 또 자세한 공수를 드리기도 하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도령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도령님도 좀 일사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5반기로 네. 뽑아보시나요? 제 일사는 잘 안 물어봅니다. 저는 뭐 되면 되는 대로 사는 마음가짐으로 하기 때문에 삶에 큰 뭔가 이렇게 욕구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신도분들과 관련된 일들을 물을 때는 한 번씩 뽑아봅니다.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 안 좋은 공수를 받고 할 때는 이분이 괜찮을까요? 하면서 5반기를 뽑아보지만 제 일에 대해서는 그냥 뭐 신령님들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내 팔자 아니면 팔자대로 그냥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무료로 5반기를 뽑아주시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 네. 하고 계시는데요. 언제까지 뽑아주실 건가요? 제가 탭을 할 때까지 합니다. 저는 일단 시청자,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1년 반 정도 했거든요. 제가 큰 좀 스케줄이 좀 생기면은 횟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좀 줄일 수는 있더라도 항상 좀 꾸준하게는 제가 이 무속의 활동을 신령들을 모시고 살 동안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제가 이제 탭을 할 때까지 언제 탭을 할지 모르겠지만 60-70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할 예정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